요즘은 이제 비타민이 거의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새롭게 시키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기존에 이제 시켰던 거또 비슷하게 시키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망간이죠, 망간. 거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저거겠죠? 망간이겠죠? 다른 거는 딜러리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글씨 써놔야겠죠? 아예 통이 없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다 먹어서 버렸나 봐요. 제가 이걸 먹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당뇨가 많잖아요. 당뇨가 많고, 지방간에는 당뇨가 이제 원 플러스 원처럼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망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. 그래서 미리 이제 보호 차원에서 먹어주는 거예요. 이건 어떻게 딴다고 했죠? 십자죠? 십자로 쫙 따고 해서 가운데서부터 딱 해서 이렇게 따면 이쁘게 따지죠? 접착 많이 있네요, 이거는. 다른 것보다.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. 이렇게 해서, 색깔이 유리띠리해요. 약간 오래된 냄새 나는데, 모르겠어요. 한건 아니겠죠? 날짜 봐야겠죠? 날짜가 오늘 2023년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.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한건 아니겠죠? 설마. 좀책 같은 냄새 나요. 책그 오래된 그 뭐지? 기름 오래된 냄새. 약간 이것도 좀 오래된 느낌. 좀 걱정이 약간 되네요. 그래서 유통기한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여기에 유통기한은 없잖아요.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, 그렇죠?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으면 2024년 10월까지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안써 있으니까 이게 좀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죠. 이거는 이제 저거죠? 루테인, 룬 관련이겠죠? 코큐텐이고. 이거는 그거죠? 다 따봤던 거죠? 이것만 이제 따봤는데 이게 중에 샀는데 좀 그래요. 그래도 아무튼 뭐다 먹었던 것들이니까 뭐 걱정 없이 먹으면 될것 같고 약간 이게 약간 걸리긴 한데 포장지도 누리끼리 해서 모르겠어요. 먹고 죽진 않겠죠? 하여튼 그렇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